이걸 그러면은 뭘로 해가지고 터는데 이거 타작을 합니까? 기계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기계 없습니다. 사람 손으로 해요. 이걸 손으로 다 한다고요? 일일이. 현대식 기계는 아니지만 우리 옛날 선조들이 쓰던 이런 거 털 때 딱 쓰는 게 있죠. 자, 원장님. 달맞이 꽃 하는 기계 나왔습니다, 기계. 뭔지 벌써. 이거 돌이게, 돌이게. 예. 아이고, 어색해, 어색해. 사실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부럽다. 여기 맞아. 자. 아무래도 최한만 씨의 시범을 좀 봐야겠죠? 이래, 뒤에 돌릴 때 약간 밖으로 원심력이라고 할까? 이래, 뒤에서 돌리면서 해. 안 그러면 이게 꼬여가지고 자기 뒤통수를 때린다. 이렇게. 되죠, 이제?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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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된다. 세게 때려야지. 아이고, 때리지. 야. 할매들이 이거 할 때, 아이고, 우리 집 서방이라, 말하는 서방이라 생각하고 막 좁혀낸답니다, 이거. 이런 거 할 때. 맞아, 맞아, 이거. 우리 서방. 야, 말은 들 서방 뭐 생각해. 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어? 맨날 소리나 지고 과음이나 하고, 응? 어? 그런 서방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네, 이게요, 어? 스트레스 팍팍 풀리네, 이거, 어? 아이고, 스트레스 풀린다, 이거. 어? 아이고. 그래, 그래. 와, 이러니까 이거 거리 많던 게 그냥 딱 서 없어졌네요. 자, 이제 달맞이 꽃 씨가 좀 털렸을까요? 어떻게 이게 한편 좀 천천히 털어가야 돼. 혹시나 씨앗이 몇 개나 있을 거면. 이제 간단히 나갔다 이래요.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이래 해버리면 한 8, 90% 털리더라.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모아놨다가 그냥 한 번에 털면은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귀하니까. 그렇죠. 뭐 한 번 아까우니까 한 번 더 한다 이거지. 뭐 거의 8, 90% 털리지. 콩 털고 깨 털는 거 똑같네. 예, 똑같습니다. 똑같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방식은 똑같으니까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요 실을 어떻게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이거를? 아, 채. 이걸 네. 해가지고 이제 다 풀어낸다 이거죠? 네. 달맞이 꽃 종자씨 걸러는 네. 기계는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걸 뭐 저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씨앗이 워낙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바람 불었을 때 저도 사실 해봤거든요. 이렇게 선풍기를 불고 이랬을 때 이런 가벼운 놈은 날아가는데 씨가 워낙 작으니까 같이 날아가는 현상이 있어서 100% 안 되더라고요. 그렇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은 새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뭐 이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좀 수월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요거 제가 1차로 걸렸단 말이에요. 네, 1차에 그린 거를 요걸 약간 틈이 있죠. 그렇죠. 이러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 문제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사삭사삭 소리도 경쾌하게 달맞이 꽃이가 우수수 떨어지네요. 이게 하나하나 리듬 타야 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차차차 맞아 좋구나 차차차 차차차 리듬 타며 일도 하고 재미도 있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농사일이네요. 보는 사람도 웃겼습니다. 아싸 돌리고 돌리고 웃고 즐기는 사이 달맞이 꽃 씨가 얼마나 모아졌을까요? 야 정말로 보들보들합니다. 어? 아주 깨끗하게 최고 상품. 이게 바로 귀한 달맞이 꽃입니다. 있네 씨가 있네 지금. 네 작년에 미리 틀어놓은 아직도 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하시면은 원하시 주문 받으면 그때 그때 짭니다. 아니 이거 지금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이거 담으면은 대략 한 20킬로. 이거 이 정도 먹으려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틀어야 돼요? 뭐 대략 한 거의 막 한 달. 한 달. 정도. 따고 털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맞이 꽃이 20kg이면 꽃송이를 자그마치 3만 송이나 털어야 합니다. 원장님, 20kg 넘다 한 21kg 되겠다. 자, 하이자, 네. 저 시내 방앗간으로 출발하시죠. 출발! 과연 달맞이 꽃이 기름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최연만 씨 집에서 차로 30분 읍내 방앗간으로 왔습니다. 시골 방앗간은 언제나 북적북적 쌀바쿠 콩바으려는 어르신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고추 먼저 빻아드릴게요. 최연만 씨는 달맞이꽃이 무게 셀프 측정. 20kg. 이걸 다 짰을 때 그러면은 참기름병으로 겨우 10병 나온다는 얘기죠. 10병. 이거 이마에 짰는데요? 네, 이마에 짰는데 10병 나온다는 얘기죠. 이야, 그럼 엄청나게 적네요. 양이 적게 나오니까 그만큼 또 가치, 희소성이 또 있고 가치가 있겠죠. 참기름은 예를 들어 참기름을 네. 20kg 짜면 얼마 정도 나와요? 참기름을 20kg 짜면은 20병 나오죠. 20병 나오는데 네. 이거는 10병 반밖에 안 나오네요. 네. 참깨 크기의 겨우 4분의 1인 달맞이 꽃이 기름이 나오는 양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 예. 이거 주선생님이 가져온 달맞이 꽃씨앗 있잖아요. 예.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 주선생님이 가져오신 거는 예. 딴 것보다 좀 좋은 거 없고 예. 아무도 좀 지대가 높은 데서 키우는 거 보니까 예. 잘 연구고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보면 예. 이렇게 약간 검은빛이 살짝 돌면서 이게 붉은빛이 좀 있고 예. 달맞이 꽃씨도 참깨나 들깨 짤 때와 과정은 같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계에 넣어서 골고루 볶아줍니다. 그런데 이 볶는 게 바로 기술이라고 하는데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되고 딱 적당히 볶아야 기름도 잘 나오고 빛깔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들깨를 약간 식혀야 됩니다. 아,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식어도 안 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달맞이꽃 기름을 짜볼까요? 그럼 이게 이제 뭐 눌러집니까 이게? 속에서 얼어. 어르신들 뭔가 궁금한지 쳐다보시는데 달맞이꽃 기름 예. 어떤 건지 아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 누구지? 아무나 먹는다. 난 달맞이꽃 꽃을 따가지고 설탕 제가 몇 달 있다가 그 짜가지고 관절이 좋다 했어요. 옛날부터 약이라 했어요. 드디어 차규기가 작동을 하고. 나온다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모은 달맞이꽃이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이라고는 하는데 거품 때문인지 꼭 카푸치노 같나요?